큐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DJ 미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대만 카트라이더에 들어왔는데 대만 카트라이더에 신차가 나왔습니다. 한카에는 아직 없고요. 대만에만 일단 나왔는데 대만의 카트 아마 한카에도 곧 나오겠죠. 바로 이 차입니다. 야신 X라고 하는데 일단은 성능을 보면 일단 레어 카트 바디고요. 920, 914, 975, 910, 500이고요. 이름은 야신 X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한자로 돼 있어갖고 예 뭐 밑에 옵션은 뭐 다 뭐 비슷하게 돼 있겠죠. 예 기존 거랑 이 카트 바디 기본 파츠인데 이걸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오 뭐야? 뭐야 부서 소리 뭐야? 뭐 레이저 소리 나냐? 레이저 핑쏩입니다. 자 일단 기본 제거속도 볼게요. 오 부스터 썼을 때 레이저 빔 소리가 납니다. 자 기본 제거속도는 210이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고개를 흔들흔들 걸리면 한 212, 13까지 나옵니다. 아시겠죠? 213까지 하자. 214까지 가죠. 215까지 가나요? 215까지 가네요. 고개를 흔들면 215까지 나와요. 여러분들 아시겠죠? 자 이번에는 부서 최고속도 볼게요. 199 300은 안 나옵니다. 자 고개를 흔들면 어떻게 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. 301 아 나 진짜 이 끙끙이 새끼들. 자 이번에는 감속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스펙터 같은데 느낌 뒤에 스펙터 잠깐만 139대인데 뭐야 어? 140? 어 뭐 미쳤는데? 어? 141 138 137 와 뭐야 감속 142 136에서 142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럼 이제 톡톡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디자인. 디자인은 약간 폭스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옆에는 봤을 땐 폭스인데 뒤에는 또 폭스가 아니야 맞지? 앞에는 스톰 느낌 옆에는 폭스 느낌 뒤에는 스펙터 느낌. 안정성이랑 접지력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차랑 비슷하냐면 폭스랑 딱 비슷한 것 같아요. 폭스 그립감은 스펙터 한카에 나오겠죠 당연히. 자 공방 한번 타봅시다. 뒤에는 이온이랑도 비슷하다. 스펙터랑 이온 나와. 500대 대충 500대입니다 500대.
한번 진행해 봅시다. 저거 캐릭터 저거는 간마 간만이 양가? 이 캐릭터 귀엽지? 이 캐릭터는 아마 한가에 나오지 않을지 싶다. 왜냐면 저거는 얼마나 그 게임 그 카트레더 운영하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라서 나올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. 기본 파츠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. 기본 파츠 치고 좋은데. 야 코리아야 너 나 따라와봐. 달리지마 밀지도 말고. 않네요. 부스소리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좀 신선하긴 했는데 계속 들으니까 좀 질리누 벌써.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만 카트라이더에 새로 나온 야신 X 타봤는데요. 일단 앞에는 백기사 스톰이랑 비슷하고 옆에는 폭스 비슷하고요. 뒤에는 스펙터랑 비슷한데 이온이랑 스펙터 이온이랑 비슷한데 드립감은 전체적으로 이제 김태칸이가 봤을 때 스펙터랑 폭스 느낌도 나요. 폭스랑 스펙터 약간 그쪽으로 드립감이 좀 비슷합니다. 스펙터랑 굉장히 제일 가까운 것 같고요. 일단 그리고 기본 파츠 치고는 또 나쁘지 않고요. 좋네요. 그리고 레전드 파츠를 박았을 땐 또 어떤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일단 한카에 나오면 더 상세하게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무튼 뭐 제가 리뷰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김태칸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 말이 100% 맞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뉴 바